아! 여러분! 반갑습니다! 강사부입니다! 이 골! 반갑습니다 여러분, 강사부입니다. 코코넛을 따달라고 해가지고요, 우찌님이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. 아, 이번 시간에는 팔로만 상승하는 기술에 대해서 스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? 이 기술은 안전에 대한 기술인데 만약에 다이버가 다이빙 하다가 피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핀이 갑자기 부러졌다, 다리에 시가 났다,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. 그럴 때 팔로만 상승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익힙니다. 사실상 높인 종목에서 암스트로크이랑 똑같습니다. 알려드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암스 언니 상승하시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테일한 동작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요, 수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중에 내려가시면 턴을 하십니다. 앞에 버디가 있겠죠. 팔을 이렇게 합니다. 편안하게 쓱 올리시고, 자, 그 다음 세수하는 동작으로 바뀝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쭉 뻗으세요. 셋. 이 손 끝을 보세요. 손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죠. 손등끼리 보는 거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물을 잡을 거예요. 넷. 자, 어깨 부분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옵니다. 다섯.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왔으면 여섯. 이제 허벅지 치고 쭉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높인 종목의 스트로크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인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하나, 둘, 셋 동작까지는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연속적으로 하자면 수. 자, 근데 이때 글라이딩이 분명히 생겨요. 물론 깊은 수심일 때는 잘 안 생깁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스킬을 하는 곳은 아마 많이 깊어봐야 20m이기 때문에 쑥 스트로크 하시면 쭉 올라갑니다. 그걸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해버리면 저항이 오히려 또 생기죠. 그러니까 글라이딩이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유기적으로 하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쑥 했죠. 쭉 올라가고 하나, 둘, 셋, 쑥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 컬 쑥 스트로크 하시면 쭉 올라갑니다. 근데 그거를 세각동을 이 컬 못 내려가겠다. 어떡하지? 아, 발 아파. 아, 어디고? 어딨노? 어이씨. 어이씨. 와, 빡시다.